안녕하세요. 온몸 판무성형외과 황교석입니다. 코뿔축소가 어떤 때 도움이 되냐, 그게 제일 궁금하시군요. 코뿔축소라고 하는 거는요, 말 그대로 콧볼은 콧날개를 이야기하거든요. 여기 있는 이걸 콧날개라고 그래요. 자, 이 콧날개가 이렇게 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그 단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그 흑인들의 코를 보면 옆으로 이렇게 볼룸볼룸 이렇게 커져 있잖아요. 콧날개 크기가 큰 사람들. 콧등하고 콧끝은 되게 이쁜데 콧날개가 커가지고 코가 커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즉 콧날개의 크기를 줄이는 수술, 이걸 콧날개 축소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분처럼 코는 별로 크지 않은데 콧날개가 커가지고 코가 커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콧날개만 줄이면 됩니다. 지금 한번 봐보세요. 코가 완전히 반 정도로 줄어 보이잖아요. 이분 뚱하고 콧구슬 안 했어요. 그냥 코 날개만 줄인 거거든요. 그래도 코가 반, 완전히 2분의 1로 반으로 줄어졌잖아요. 이렇게 콧날개의 크기를 줄이는 수술, 그걸 이제 콧날개 축소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계속 다른 영상에도 보면 나오지만 콧날개가 아래로 이렇게 축 쳐져 내려와 가지고 마치 들창코처럼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콧날개가 이렇게 축 쳐져 있으면 콧구멍이 많이 보이고요. 이렇게 들창코처럼 보여요. 즉 콧날개 위치가 내려와 있는 경우, 아래로. 그러면 콧날개 위치를 위로 이렇게 올려주는 그런 수술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콧날개가 아래로 축 내려와 있잖아요. 그러면 꼭 돼지코처럼 보이고 들창코처럼 보여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그 들창코 해결이 됐잖아요. 이분은 콧날개만 위로 올려준 거거든요. 콧날개만 위로 올려도 이렇게 들창코처럼 보이는 게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콧날개 올리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콧날개 축소술, 콧날개 올리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콧날개 두께가 두꺼워가지고 코가 답답해 보이는 코가 있어요. 그 코에 콧날개 이 두께를 얇게 만들어주는 수술, 콧날개 다이어트 수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우처럼 두께가 굉장히 두꺼워요. 살이, 그러니까 콧날개 살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살이 없어졌죠. 콧날개 굉장히 얇아졌잖아요. 그래서 살이 많던 콧날개가 살이 없어진다. 그래서 수술명이 콧날개 다이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콧날개 크기를 줄이는 콧날개 축소술, 콧날개 위치를 올려주는 콧날개 올리기, 그 다음에 콧날개 두께를 얇게 만들어주는 콧날개 다이어트 수술, 이 세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하나, 또 이거는 콧날개라고 할 수도 있는데 뭐냐, 콧구멍 모양 조정할 때 쓰는 수술인데요. 콧구멍의 바닥이 넓은 사람들이 있어요. 콧구멍 바닥, 이 바닥이 넓어가지고 콧날개는 작고 콧날개 크기도 크지도 않고 두께도 괜찮은데 콧날개 바닥이 넓어서 코가 이렇게 펑퍼짐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때는 콧날개 바닥을 줄여주는 콧날개 바닥 축소 수술 이렇게 있습니다. 콧날개 크기를 줄이는 콧날개 축소술, 콧날개 위치를 위로 올려주거나 내리는 콧날개 올리기, 그 다음에 콧날개 두께를 얇게 하는 콧날개 다이어트, 그리고 콧구멍 바닥이 많이 넓은 경우에, 흔하진 않지만 그런 경우에는 콧구멍 바닥을 줄여주는 콧구멍 바닥 축소술, 이렇게 네 가지나 수술이 있습니다. 즉 콧날개 수술이 한 가지가 아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수술이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 재밌죠? 하여튼 콧날개의 모양을 완벽하게 교정해 줄 수 있으니 저희 온몸 판무로 오시면 제가 확실하게 교정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온몸 판무 성형외과 황교석이었습니다.